나는 2, 3kg까지는 항상 잘 뺐었는데 꼭 여기서 나는 무너지고 또 다시 살이 찌더라. 난 분명히 여기서 또 무너지고 말 거야.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우리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는 이미 인터넷에 상당히 푸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이어트가 어려울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작심삼일 다이어트를 반복만 하고 있을까요? 왜냐면요, 우리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나는 며칠 내로 무너질 거야 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요, 이번에는 꼭 성공하리라 다짐하지만 마음속에선 아, 이러다 친구 만나면 입 터져서 나는 결국 또 왕창 먹게 되겠지. 회식이라도 잡히면 난 그날로 다이어트는 끝이야. 난 조만간 야식으로 입이 터질 거야. 를 이미 생각하고 그럴 거라는 내 모습을 이미 상상한 채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도 내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아니 너 또 며칠 뒤에 무너질 거잖아. 나 3일 뒤에 너 먹을 거란 거 나 다 알아. 라는 식으로 말하며 내 이번 다이어트도 실패할 거란 생각을 더 가증시킵니다. 압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합니다. 이해해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다이어트의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내 다이어트 자존감이 상당히 뚝뚝뚝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그런 생각이 이후에 모든 다이어트를 계속 작심삼일로 발목을 묶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를 이미 나는 다이어트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신다면 어떤 방법의 다이어트든 어떤 상황이 오든 내가 실패한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포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다가 친구와 약속에 잡혔습니다. 나는 항상 친구와 약속에 있을 때 왕창 먹어버리고 포기했지.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근데 결국엔 친구와 약속에 잡혔어. 친구와 약속 장소에 갔다. 왕창 먹고 역시 난 이렇게 다이어트를 망해버렸어. 혹은 회식에 잡혔다. 나 진짜 그냥 술 약속은 참을 수 있는데 회식에서는 술자리가 어쩔 수 없잖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술을 한두 잔 먹고 술에 취해서 안주도 왕창 먹고 역시 난 회식에 있을 때 다이어트가 힘든 사람이야. 포기. 이번에도 다시. 이런 부분 외에도 우리는 체중 감량을 잘할 때도 문제가 옵니다. 나는 2, 3kg까지는 항상 잘 뺐었는데 꼭 여기서 나는 무너지고 또 다시 살이 찌더라. 난 분명히 여기서 또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불안함이 점점 올라가서 이게 결국 폭식으로 이어져 다이어트를 다시 방해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 살을 못 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다이어트를 못하던 것이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다이어트에 대한 자존감부터 되찾으셔야 돼요. 우리 삼시세끼 풀떼기만 먹는 다이어트 더 이상 계획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고 일반식 드셔도 꾸준히만 지속하면 얼마든지 살은 빠집니다. 우리 멋을 대해 나갈 거 아니잖아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당당하기 위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왜 여러분들 삼시세끼 풀만 먹을 다이어트 계획하시고 조금만 틀어줘도 난 역시 한심해. 난 이번 생에 다이어트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시나요? 왜 이렇게 갈수록 다이어트 자존감만 낮추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삼시세끼 풀만 안 드셔도 되고 계획했던 다이어트에서 조금씩 틀어지더라도 철저하게 지키실 필요 없어요. 내가 20년 넘게 30년 넘게 가지고 있던 습관들을 한 번에 뒤집어 엎는 그런 다이어트를 계획하지도 마시고 그런 철저한 계획 조금 못 지켰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마세요. 우선 이번 다이어트를 계획할 때는 당연히 해오던 물 많이 마시기, 식사 일찍 끝내기 이런 계획 말고 내가 가진 습관 중에 다이어트를 가장 방해하고 있는 습관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습관이 무엇인지 찾은 다음에 그것만 개선하려고 노력해보세요. 혹시 내가 콜라 중독이 있다. 그럼 철저한 다이어트 계획에다가 플러스로 당연히 콜라도 절대 안 먹을 거야가 아니라 다이어트 하기 이전에 콜라 양을 점점 줄이는 연습부터 하시고요. 혹시 내가 야식 습관 너무 강하게 잡혀 있어서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잠이 안 든다 싶은 사람은 야식 시간에 조금씩 당기는 노력부터 하셔야 됩니다. 10시, 9시, 8시, 7시 이렇게 차근차근이요. 또 그러다가 조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무너져도 다시금 꾸준히 이어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케이크나 과자류가 너무 좋으신가요? 그럼 조금 참아보다가 혹시 먹게 되더라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에게 칭찬할 점을 찾아주세요. 전에는 케이크 한 조각 사서 먹으면은 무조건 다 먹은 근데 이번엔 그래도 한 입이라도 남겼어. 잘했어. 내가 음식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 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혹은 나 과자 터지면 한 번 먹고 다시 편의점 가서 한 번 먹고 또 아이스크림까지 먹어야 마무리되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한 번만 먹고 만족을 했어. 과자를 먹긴 했지만 이전에 과자 왕창 먹고 폭식했을 때만큼의 더부룩함은 없어서 좋구나. 잘했어.
이렇게요. 혹시 과자 반봉을 드셨잖아요. 그러면 난 또 과자 반봉을 먹었어. 하.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어우 내가 과자 반봉을 먹고 반봉이나 남겼다니 너무 잘했어. 라며 과자를 반봉만 먹고 만족한 스스로를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이어트 자존감도 조금씩 올라가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서 작심삼일 다이어트가 꾸준한 다이어트로 이어져요. 당연히 꾸준한 다이어트는 만족스러운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면 아니면 혹시 지금 새로운 다이어트를 계획 중이시라면 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이어트를 도전하다가 당연히 며칠 내로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갑자기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까진 안 가지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 더 믿고 하루하루 나에게 칭찬할 점을 찾아 차근차근 이어나가다 보면 다이어트 자존감도 점점 올라가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모든 지킴이 분들의 다이어트 자존감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안녕.